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진영입니다. 2022년 마지막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투자 시장 분위기 그리고 크립토 시장 분위기 함께 파악하고 가시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안타깝게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부정적이고 혼란스러운 경제 지표 그리고 코로나19 재출현에 관한 우려감들 그리고 연준의 정책 등으로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표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만 8천 부근에서 마감된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1.35%의 하락세로 마감된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2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의 하락세를 맞이하긴 했지만요. 달러 인덱스가 또 한 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안감이 많은 시장인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연일 상승 하다가 어젯밤에는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봐야겠죠. 역시나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16,5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7,000달러 선이 좀 멀어 보이는데요. 하루빨리 올라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나 1,200달러 선 내려앉았습니다. 1,1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들 시세도 사실은 그리 좋지는 않은데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0.3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 상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 오늘 하락폭이 좀 큽니다. 마이너스 1.3%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나 솔라나 이제는 10달러 선도 무너졌습니다. 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역시나 너무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네요.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이슈도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비트코인 강세장 주기를 기대하라. 네, 비트코인 강세장 내년에는 올까요? 정말 다양한 분석들이 시장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략 서비스 플랫폼인 XOR의 CEO가 공유한 12월 28일 분석에서는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강세 현상이 4년마다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비트코인 강세장 2015년도 그리고 2019년도 그리고 그 다음은 4년 주기인 2023년이 될 것이다 라는 과거의 데이터 분석과 미래 예측치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분석가의 말만 따른다면은 지금의 어두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우리가 강세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역사적인 추세를 바탕으로 2023년은 잠재적으로 비트코인 강세의 기반을 형성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기술적인 분석을 따르면요. 이러한 약세장은 단 1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약세장이 바로 올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분석을 가지고 와봤고요. 옆에 있는 분석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산타 랠리를 나타내는 역사적인 분석입니다. 차트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크리스마스에 상승을 하다가 한 번은 또 크리스마스에 하락하는 형태를 이뤄왔다라고 합니다. 즉 세 번은 크리스마스에 상승을 하다가 한 번은 크리스마스에 약세장을 나타냈는데 그 약세장이 올해였다라는 거죠. 이 분석가도 좀 상당히 유명한 분석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차트 분석인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2023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차트 분석들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석가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의 시기를 견뎌내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활짝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첫 번째 이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정부도 암호화폐 거래소 정식 출범. 네, 어제였습니다. 월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식적으로 출범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간밤에 이제 중국 정부마저도 암호화폐 거래소 정부 차원에서 정식적으로 출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록비치의 소식이었고요. 보다 자세히 좀 알아보자면은 중국 최초의 국가 수준의 디지털 자산 2차 거래 플랫폼 무려 중국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거래소가요. 2023년 1월 1일 날 베이징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거의 확실시된 그러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술 거래소와 중국 문화 재교류 센터 그리고 화판 디지털 판권 저작권 서비스 센터가 공동으로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관의 이름만 들어봐도 정부 측 기관이다라는 게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디지털 자산 즉 NFT 거래소의 성격을 더 많이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출범식까지 개최한다라고 하고요. 지금의 거래소가 NFT 거래소이긴 하지만 향후에 이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소 혹은 중국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자산 관련한 거래소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횡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 측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통제하게 될 경우에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지각 변동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겠고요. 오늘의 이슈는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